당신의 친구 알기 쉽게 A 라고 할게요. A위 전여친. 이 절을 진짜 극도로 싫어하는데 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상황. 야! 남친의 친구의 전여친이 너를 싫어한다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남친의 친구의 전여친? 글쎄 그건 그 친구만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 아니 뭐 애초에 남친의 친구의 전여친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남친의 친구의 여친도 아니고 남친의 친구의 전여친이면 생판 남 아니야? 야 거기서 한 다리만 더 걸치면 대한민국 전국민 다 만나겠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거야. 남친 친구의 전여친 눈치를 왜 보냐고. 네가 잘못했고 말고를 떠나서 그 눈치를 왜 보냐고. 자꾸 제 욕을 오만대다가 다 하고 그럼 니도 하고 댕겨 그럼. 무슨 상관이냐고 욕하고 댕겨 니도. 남친 친구의 전여친이 잘 보여서 뭐하냐고. 너 대선 나갈 거야 너? 대선 선거 나갈 거야? 한 표 한 표가 소중해? 아 왜 그래. 개 그런 짓 맞죠? 나 같은 직장 썸남 있는데 나 말고 다른 여자 직원이랑 엄청 친해서 카프라고 같이 술 마시고 그래도 정말 친구라는데 이거 믿어도 될까? 이번에 제주도 같이 간 것 같아. 여행 같이 간 여자한테도 똑같이 얘기했을걸? 아! 마라탕 짜매니? 아 걔는 그냥 친구지! 근데 나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많아갖고. 아니 그런 애들 있어. 여자친구 있는데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놀러 다니는 애들 있어요. 단둘이 놀러 가고 단둘이 여행 가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 맞아 진짜 친구야 친구라고 쳐봐. 너랑 연애하면은 안 그럴 것 같아? 썸 탈 때가 제일 뜨거운 거 알지? 제일 존나 뜨거울 때인데 지금이. 그때로 여사친이랑 단둘이 여행 가고 아 저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비밀로 하고 가든가 씨발. 연애할 때 안 그러겠니? 아, 애초에 썸 타는데 다른 여자랑 단둘이 여행 간다고 말하는 것부터가 씨발 그냥 나는 너랑 사귈 마음이 좆도 없어요란 말 아니야? 호감도 존나 쫙쫙 깎아먹는 행동 아니야? 나였으면 진짜 안 그래. 내가 진짜 좋아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개방적이 열려있어도 진짜 좋아하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질투심 유발이라고? 예병 질투심 유발이라고 했는데 질투심 유발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시도했다 잘된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봐서 다 싸우거나 좆됐지 그냥. 애니애나 하는 거야 애니애나.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내가 의심 많다고 한번 싸웠다고? 너네는 썸 타는 관계라며. 사람이 많아요. 썸 타는 관계인데 왜 싸워? 그냥 병신이면 병신인 거 넘기면 되지. 왜 그걸로 싸우고 있어? 썸나 썸녀라고 왜 싸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딱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남녀 둘이 제주도 놀러 가면은 제주도만 보겠냐? 제주도 넘겠지 씨발 둘이서. 나는 진짜 친구였어도 그냥 사귀는 건 비추. 의도치 않아 술 들어가고 하면 맞아 그럴 수 있어. 진짜 친구였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맞아 술 들어가고서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섬이잖아 섬 아일랜드라고. 뭔가 섬이라 함은 원래 살던 곳과 뭔가 떨어진 외진 무언가 격리된 그런 느낌. 이곳에 있던 일은 뭔가 묻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해외 같은 느낌 많이 작용한다 그런 거. 그래서 제주도에 헌팅 포차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들이 잘 되는 거예요. 여하튼 화이팅. 나였으면은 다른 남자 만난다. 세상에 남자는 많다. 그만해. 남자가 만나면 안아주고 손잡아주는데 막상 연락도 잘 안 되고 만나자고 해도 피곤하다고 하는데 이게 여장인 건가요? 서운하다고 하면 미안하다고 노력한다는데. 남자친구야? 남자가 알아보니까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남친 아니 사과를 왜 해? 노력한단 말을 왜 해? 썸이라고? 너 나중에 썸남이야 결혼식도 올리겠다 씨발. 썸남이랑 결혼식도 올리겠어. 썸남한테 나 이거 서운해라고 얘기하고 썸남을 거다 내고 미안해 노력할게. 썸남 썸녀의 대화가 맞냐? 약간 아마득하게 까마득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야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썸 탈 때 싸울 거면 사귀지 말라니까. 왜 사귀어? 썸 탈 때부터 존나 싸우는데 씨발 사귀면 안 싸울 것 같아? 썸 탈 때로 존나게 서운하네. 사귀면 안 서운할 것 같아? 사귀면 더해 씨발. 사귀면 뭐 흐르렁하고 달라질 줄 알아? 슈프트가 와서 너네들이 사귀니까 등짝에 화사하시 꽂아둘 것 같아? 아니야 사귀면 더 싫어져. 사귀면 단점이 더 부각돼. 어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애들인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 없네. 마지막 연애가 언제신가요? 5년 전이라고요? 와우 대통령이 한번 바뀌었네요. 와우 대통령도 오늘 한번 바뀌는데 장기 집권하시네. 정권 따라 연애라고? 아니지 쟤는 지금 민주당 때도 연애를 못했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뭐 정권 따라야 그냥 못하는 거지. 아이 그니까 인트로가 무슨 일이냐면은 이게 그 들어봐 씨발 들어봐. 아니 그 얼마 전에 와나나 씨와 폴가이즈 게임 내기를 했습니다. 진 사람이 틱톡에 고백 영상 올리기. 누구한테? 김은별한테. 누가 이겼냐고요? 제가 졌죠. 그래갖고 이제 좋댔다 난 이걸 무조건 상쇄를 시켜야 된다고 바짓가랑이 잡고 한 판을 더 하자고 그냥 제발 한 판만 더 하자 바짓가랑이 잡고 졸랐는데 이제 상쇄는커녕 이제 유튜브 인트로에서 고백하기를 한번 더 얻어갖고 두 판을 내리실 줄 몰랐지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인트로에 넣고 해명은 영상 마지막에. 사람들 영상 끝까지 안 보니까 그래서 제발 사람들이 끝까지 다 봤으면 좋겠다. 다음번엔 제가 이길 겁니다 원하나 씨. 예.